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덜주발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덜주발버섯은 이렇게 이제 밝은 오렌지색으로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산림 속땅 위나 등산로 주변 또는 자갈밭에서 돋아나서 자랍니다. 생긴 모습은 옛날 사극 같은데 보면은 주막에 들러서 술을 한잔 따라 마시는 사발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따라 마시던 사발을 닮았다고 해서 주발버섯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버섯과 달리 보시다시피 대는 없고 그냥 뿌리 같은 게땅 속에서 자리 잡고 번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하얗게 땅에다가 포자를 퍼뜨렸는데요. 작은 것은 이렇게 엄지 손톱보다도 더 작고 이제 큰 것은 이렇게 제법 큽니다. 이렇게 이제 제법 큰데. 이제 보통 우리 버섯 속설에 색상이 화려한 버섯은 독버섯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적용되지 않는 게이 버섯도 뭐 깨꼬리 버섯도 마찬가지고 달걀 버섯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버섯 역시 아주 색상이 화려한 버섯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섯도 식용버섯에 속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버섯을 생식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씹는 촉감이 좋고 또 색상이 화려하다 보니까 초록색의 야채와 섞어서 샐러드를 만들면은 색상도 아주 채소의 초록색과 이 버섯에 노란색이 어우러져서 아주 눈으로 보기에 좋은 샐러드 요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박완희 선생님의 한국 약용버섯 도감에 보면은 생식하면은 안 되고 데쳐서 우려내고 요리를 해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역시나 박완희 선생님의 한국 약용버섯 도감에 기록된 내용에는 덜주발버섯의 노랑색은 오렌지색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지용성 색소와 같은 성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성분이 산화 방지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암 발생 예방에 좋고,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노인들의 실명을 가져오는 노인성 황반 변성 예방 효능이 들어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버섯에 들어있는 물질은 푸스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사람의 혈액형 결정 인자 중에 하나로 해조류 세포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일반 음식물에는 없고 모유나 약용버섯에만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섯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은
물질과 정신 세계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잡히게 해주는데, 너무 돈에 집착하는 사람 또는 돈에는 관심이 없고 정신 세계에만 집착을 하는 사람,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사람들이 이 버섯을 먹으면은 조화를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버섯을 오래 전부터 식용 및 약용을 했는데, 이제 특히나 유럽에서는 젖소 같은 것을 많이 키우는데, 젖소가 감기가 들었을 때이 버섯 달인물을 먹이면은 감기가 낫고, 또그 밖에 감기 외에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도 이 버섯 달인물을 먹여서 질병을 치료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땅에서 돋아나는 색상이 화려한 들주발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